여러분한테 제일 웃겼던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제가 가게 연습하면서 진선 손님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? 되게 많이 오는데, 손님이 갑자기,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거죠.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. 아, 고객님, 저희 가게는 아메리카노 제일 잘 나가세요.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아저씨가, 그러면 지은네 큰 거죠.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멈춰서 에? 3주 동안 멈춰서 제가 얼마나 단호했는지. 그래서 아 고객님, 그럼 레귤러로 하지 만디 있으신데 만디로 달라는 말씀이신가요?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아 그럼 그게 제일 큰가 보네, 그거 주세요 해서 제가 뒤에서 계속 웃으면서 너무 웃기다 팅하네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서, 이제 저희는 뒷노래를 없거든요. 손님 물어요 그냥. 고객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르는데, 제가 뇌를 안 굴려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. 고객님 주문하신 전에 그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. 아저씨도 엄청 단언하셨나봐요. 그래서 서로서로 아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, 아니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, 아니 거기다가 막 손님을 준비 큰 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?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.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그렇게 사과하니까 아저씨가 다음에 더 이렇게 하고 나가셨어요. 진짜 이건 내가 살면서 진짜 죽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야. 정말로 정말 죽고 싶어서 그때는, 아 이게 인생인 건가? 이게 인생인 건가요? 운동이죠. 내가 이렇게 웃긴 거? 까똥. 어이, 던질게 바다 간다. 하나 둘 셋. 왜 이거냐? 아 물에서 찌르라고. 그만해. 맞대 맞대. 아 던진다 현재 빨리 감사합니다. 미치겠네. 던질게. 근데 물 깔아달라고 안 했잖아. 누가 별을 두 개로 룰렛도 돌렸는데 와, 아니.